안녕하세요. 옥인의 다육입니다. 네, 오늘은 가을 분갈이는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? 예, 고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, 그리고 가을에 분갈이 할 다육이들 한번 찾아보고, 예, 그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지금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제 가을맞이 분갈이 준비를 하고 계시죠? 예, 저도 이제 베란다 다육이 정리 자리 배치 다 해주고, 이제는 분갈이 할 아이들 찾아서 체크를 해서 분갈이 할 아이는 분갈이 하고 아니면은 또 영양제만 줄 아이는 영양제만 주고 예,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. 예, 그러면은 가을 분갈이는 언제부터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네, 항상 해마다 여름 지나고 한 9월 15일경에 저는 항상 그때부터 시작하면은 얼추 맞더라고요. 예, 그런데 올해는 이 폭염 다음에 바로 이 가을처럼 선선해져서 조금 일찍 당겨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잘 체크하셔서 이 날씨 체크 그리고 지금 조금 불안한 날씨가 이 태풍으로 인해서 이 조금 시원해진 건지 아니면은 절기에 따라서 이 시원해진 건지 예, 조금 종잡을 수가 없죠. 예, 그래서 저는 한 9월 초 지나서 한 그때부터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. 예, 이번에 날씨 일기예보에 계속 일주일 동안 비 소식이 있죠. 예, 그비 소식 지나고 조금 일기예보를 다시 보고 예, 그때쯤 시작하면 되지 않나 예,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이웃님들께서 가을 분갈이 준비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 다육이들 상태를 잘 체크하셔서 다육이들이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은 조금 이 정신을 차리게 해서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분갈이 해줄 아이는 분갈이 해주고 예 그대로 또 지낼 아이는 그대로 지내고 예 그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. 예 그래서 이 다육이 자리 배치를 다 끝내주고 이제는 이 가을 분갈이 할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며 또 가을에 분갈이 하기 전에 먼저 아이들 물도 주고 요렇게 상태를 조금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분갈이 해주는 게 훨씬 이 분갈이로서 적당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무조건 지금 이 탈이 나서, 아주 탈이 나서 이 기력을 회복하지 못할 그런 다육이들은 빨리 손을 써서 예, 그거 조치를 해주지만 상태가 살짝 안 좋은 그런 다육이들이 있죠. 예, 그런 다육이들은 일단 물도 먹이고 그리고 또 가을 바람을 조금 산산하게 해서 예, 그렇게 날씨 적응을 조금 한 다음에 분갈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저는 한 9월 초 지나면은 예, 그때부터 한번 이 분갈이를 해볼까 예, 그렇게 생각 중이랍니다. 예, 그러면은 제 베란다 다육이 조금 이 아이들 올 가을에 분갈이 해줄 다육이는 어떤 다육이들인지 그리고 그 상태에 따라서 또 영양제만 주고 또 예쁜 모습을 볼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. 예 요쪽에 아이들은 다예 화분 보통 우리 이웃님께서 분갈이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경우는 이 다육이보다 화분이 많이 작을 때죠. 예, 저는 그럴 때 보통 분갈이를 잘 해주는데, 오늘은 대충 아이들 보니까 이 화분이 작은, 예, 그런 다육이는 좀 없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이 대충 보기로는 올 가을에 이 분갈이 할 다육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, 자세하게 하나씩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예, 녹기란도 이 화분에 어울리죠. 예, 브레비폴리아, 백봉, 예, 다 요렇게, 그런데 항상 또 요때쯤도 되면은 이 분갈이 안 해도 되겠다 싶더라도 또 가을 지나서 또 분갈이 해줘야 될 다육이가 또 생기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그런 거 지금 이 상태, 체크도 하지만 이 나중에, 한 9, 10월 달 돼서 또 이, 또 체크를 하면은 또 분갈이 해줄 다육이가 또 나오긴 나오니까 우리 이웃님들께서 지금은 당장 예 급하게 분갈이 해줄 다육이 그런 아이들만 일단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. 예 그래서 저는 보니까 예 칸테 요 방울복랑
예, 다 화분이, 아, 비올라 센스가 조금 화분이 작은 듯해서 이 아이를 분갈이 해줄까 생각 중인데, 지금 제 마음에는 예, 그대로 이 분갈이 안 하고 그대로 올 가을은 영양제만 주고 예, 분갈이를 안 해줄까 해요. 예, 왜냐하면은 이 그리대에 키우시는 이웃님들께서는 또 괜찮지만은 이 베란다에서만 안에서만 키우는 예, 저희 베란다 다육이로는 너무 잦은 분갈이는 예쁜 색감을 보지를 못하죠. 예, 이 베란다 안에서 다육이 키우실 때 예쁜 가을의 물든 모습을 보고 싶으면은 이 분갈이를 너무 자주 하시는 것보다 이 화분 속에 뿌리가 가득 차야 이 다육이는 물이 예쁘게 든답니다. 예, 그래서 비올라 센스도 예, 작년에 분갈이 해주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예쁘게 물든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예, 분갈이 안 해줄 거 아니에요. 예,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다이 올봄에 분갈이를 많이 해주어서 이 올가을에는 분갈이가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왁스 있죠. 예, 12년 된 왁스가 몇 년째 물도 안 들고 그렇길래 해마다 요 아이는 이 분갈이를 너무 자주 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올해는 여기 시래기 쪽에 자리를 조금 옮겨주고 이 물을 조금 예쁘게 달구기 위해서 예, 이렇게 햇빛 좋은 자리에 이 놔두고 분갈이는 안 해주려고 이 조금 화분이 작아 보이긴 하죠. 예, 그런데 화분이 항상 작다고 또큰 화분으로 옮겨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물이 안 들어요. 예, 그래서 원래는 왁스가 조금 화분이 작아 보이긴 하지만 예, 분갈이 안 해줄까 합니다. 예,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아, 라울을 원래 있던 자리로 옮겼답니다. 예, 물 주고 이틀 동안 저기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 자리 있다가 또 요렇게 있던 자리에 요렇게 배치를 해주었네요. 예, 그리고 마리나도 여기 해주었고 예, 요렇게 분갈이 해줄 아이는 지금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예, 어메이징 그레이스 다 예, 매비나금 다 올봄에 분갈이 했는 아이들이죠. 예, 실버스타 예, 그래서 이 분갈이 할 아이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복숭아 미인도 올해는 조금 살짝 물이 들어줄지 지금 입장 끝이 조금 발그레하죠. 예, 복숭아 미인도 올 가을에는 예뻐질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또 이쪽에도 예, 분갈이 해줄 다육이가 안 보이죠. 예, 그래서 올 가을에는 조금 편할 것 같아요. 예, 요렇게 크리스마스도 괜찮고, 예, 런요니. 예, 괜찮죠. 예, 런요니가 목대에 요렇게 여름에 폭염인데도 예, 요렇게 자구를 달았죠. 예, 자구가 소멸되지 않고 잘 자라주도록 예, 얼마 전에 물도 한번 챙겨주고 예, 그렇게 해주었네요. 예, 페르독스도 예, 폭염에 조금 입장 상태가 안 좋더니 예, 물 먹고 조금 윤기가 나죠. 예, 앙모 요 아이는 예, 작년에 탈이 나서 예, 했었는데 올여름에는 탈이 안 나고 요렇게 수영이 예쁘게 예, 잘 자라고 있죠. 예, 그래서 스노우 바니, 정난, 예, 다 분갈이가 필요한 아이가 없고 예, 제대로 이 화분하고도 어울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원종도감 마리아도 이제 예, 요 화분에서 자리 잡았죠. 예, 그리고 이쪽에 아이들도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여기 샬롯, 예, 토리마네시스, 성령삼두, 예, 요렇게 분갈이 할 다육이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살짝 탈이 난 고름, 아, 여기 원종 방울복랑금이 조금 옷자랐죠. 예, 그런데 이 방울복랑금들을 이한해 지나서 더 조금 잘 자라게 해주려고 분갈이를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뿌리 할착이 이 단단하게 안 되어서 항상 여름에는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원종 방울복랑금이나 올 가을에는 분갈이 안 해주고 입장이 떨어진 아이라도 예, 저는 올해는 그냥 뿌리를 더 활짝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화분에 그냥 그대로 예, 이 분갈이 해주지 않고 그대로 키울 거 아니에요. 예, 요렇게
너무 베란다 안에서는 너무 자주 분갈이를 해도 아이들 뿌리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요렇게 하다가 가을에 또 영양제를 한번 살짝 준다든지 예, 그런 관리를 해주면은 분갈이 해주는 것보다 훨씬 예, 여름을 잘 견디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여름에 올여름에 폭염에도 잘 견딘 다육이들이 분갈이한 지 오래된 다육이들이 훨씬 건강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여기 체리도 그대로 예, 다 그냥 여기 헛개리가 또 화분에 비해서 너무 키가 크죠. 예, 그런데 또 요렇게 크다고 해서 또큰 화분으로 옮겨주니까 또 거기서 더못 자라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올해는 그냥 요 아이가 또 작년에 분갈이 했죠. 예, 그래서 작년에 분갈이 하고 올 봄에 분갈이 했는 다육이들은 저는 그대로 예, 키울까 하네요. 예, 그렇게 하는 게 베란다 안에서는 덜 웃자라고 또 가을에 예쁘게 물든 모습을 볼수 있는 예, 그런 분갈이 관리법인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여기 후레뉴, 예, 올 봄에 분갈이 해준 다육이가 굉장히 많죠. 예, 그래서 올 가을에는 분갈이를 안 해줘도 다 괜찮을 것 같아요. 예, 홍페페도 올 봄에 분갈이했고, 예, 시트리나는 작년 가을에 분갈이했죠. 예, 다 분갈이할 아이가 하나도 안 보여요. 예, 맞죠? 예, 그래서 올 가을에는 분갈이 안 해주고, 예, 탈이 났는 레드길빠 있죠. 예, 지금 예, 이렇게 요양 중인데, 조아이만 상태를 보고 이 분갈이를 해줄지 아니면은 또 조른 아이도 이 날씨가 선선해서 제대로 또 괜찮으면은 또 뿌리를 잡고 또새 뿌리가 나고 괜찮을 경우가 있거든요. 예, 그래서 일단 레드길빠 조아이를 예, 분갈이 대상에 체크를 해놓아야 되겠죠. 예, 그렇게 하고 천우역변경도 요 위쪽에서 자리를 내려와서 예, 얼마 전에 이 폭염이 지나서 입장을 보니까 다 쪼글쪼글거리더라고요. 예, 그래서 물 주었더니 요렇게 통통하게 예, 입장이 예, 생기가 있어졌죠. 예, 그래서 분갈이할 다육이는 없는 것 같아요. 예, 요렇게 하다가 또 10월 달 되면은 또 생각이 바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예, 왜냐하면은 이 10월 달쯤에 아이가 조금 물 반응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은 또 조금 너무 얼굴이 골에 작아서 그런 경우에는 이또 분갈이를 해주고 싶은 그런 또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늘 일단 체크해 받는 바로는 이 분갈이할 아이는 레드길빠 조아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예, 포르투나가 이 아주 굉장히 입장이 말라서 이 일주일 동안 지금 비 소식이 있어서 요 아이는 예, 제가 물을 안준 이유가 화분이 너무 크죠. 예, 화분이 너무 큰데다가 요 아이는 물만 주면은 이 퍼지는 예, 늑대대해지는 아이이기 때문에 요렇게 가위밥을 내주어서 조금 통풍을 잘 되도록 하고 일주일 동안 비 소식이 끝나면은 예, 제가 물을 줄까 하고 요렇게 가위밥 관리를 해주었네요. 요렇게 그리고 또요 아이는 물을 오래 굶겨도 괜찮은 다육이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요 아이는 물을 안 주었답니다. 흑사가 제가 지금 분갈이를 해줄까 말까 고민인데 요 아이가 물 반응이 조금 이 예전보다는 조금 덜하더라고요. 예, 예전에는 물을 주면은 얼굴이 굉장히 커졌거든요. 예, 그런데 이두분물 주기 봄에, 늦봄에 한 번, 예, 조금, 얼마 전에 한번 주었죠. 예, 예전처럼 얼굴이 그렇게 활짝 펴지지는 않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요런 아이는 뭐 영양제를 한번 챙겨주든지 아니면은 또 저면간수를 한번 해줘도 괜찮고, 아니면은 또 분갈이를 해주는 것도 괜찮은데, 일단은 요 아이도 어떻게 해줄까, 예, 일단 체크는 해놓고, 예, 제가 한번 관찰 중이네요. 예, 그리고 용을도 뭐 그대로 있죠. 예, 이쪽에 아이들도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아메치스도 봄에 분갈이 했는 아이. 예, 녹기란이 조금 분갈이한 지 오래되었는데, 그런데 화분하고 지금 어울리죠. 예, 그래서, 뭐또요 아이도 그대로 있고, 라조야도 그대로. 예, 다른 아이들은 다, 예, 괜찮죠. 예, 다 괜찮아서, 예.
요렇게 제이드 스타가 조금 입장 마름이 조금 있고, 그리고 입장에 아주 잔잔한, 예, 요런 그게 있죠. 예, 그래서 요 아이는 상태에 따라서 조금 분갈이를 해줄지, 예, 그런 생각이네요. 예, 요렇게, 좀 살짝 좀 이상하다 싶은 그런 다육이들은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, 기력을 회복하는 상태를 보고, 안 되겠다 싶으면은 분갈이 해주는 게더 건강하겠죠. 예, 그래서 제이드 스타 요 아이를 한번 체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또 요쪽에 다 괜찮죠. 예, 다 괜찮고, 예, 요쪽에도, 예, 뭘로도, 예, 작년 가을에 분갈이 해 줬죠. 예, 마리더금이 탈이 나서 그렇긴 하나, 화분에 어울리기 때문에 요 아이는 그냥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, 예, 물 주기만, 이 주기를 맞추어서 잘 주고, 예, 회복하면 되겠죠. 예, 그리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레티지아처럼 다 풀려서 다 생얼이 되었죠. 예, 얼마 전에 물 주었더니 요렇게 윤기가 반짝반짝 나네요. 예, 요 아이도 분갈이 한지 오래되었는데, 레티지아는 아주 웃자라는 또 아이라서 너무 또 분갈이를 자주 해주면 더 웃자라죠. 예, 그래서 그냥, 예, 올 가을에도 그대로 키우면 될것 같아요. 예, 골드 마리아, 헬리아, 예,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마디바, 예, 작년 가을에 분갈이 해주었죠. 예, 여기 엘 히어로, 요 아이, 리톱스가 너무 많이 크게 성장했죠. 예, 그래서 화분이 좀 작아 보인 듯 한데, 베란다 안에서 이 리톱스는 물을 아주 많이 말리고 햇빛이 강해야 이 리톱스 무늬도 선명하게 생겨지고 또 웃자라는, 예, 그런 리톱스가 없겠죠. 예, 지금 합식해 준다 리톱스는 요세 개가 웃자랐죠. 예, 요렇게 합식해 주다 보니까 한 아이가 막 아주 쪼글거려서 물을 주다 보면은 요세 아이가 필요 없는데 물을 먹게 되어서 요렇게 웃자랐죠. 예, 그래서 리톱스는 베란다 안에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조금 화분이 작은 듯 해도 이 아이들 무늬도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이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저는 리톱스 요 아이도 가을에 분갈이 안 해줄 예정이랍니다. 예. 그리고 방울복랑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. 예, 요런 입장이 조금 떨어졌는 아이라 하더라도 이 분갈이를 너무 자주 해주는 것보다 이 아이가 뿌리 이 화분에서 뿌리가 가득 차도록, 예, 그렇게 강하게 만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지금 요 앞쪽에 여기 한 아이가, 예, 죽었죠. 예, 그래서 좀 수영이 안 예쁘더라도, 예, 저는 분갈이 안 하고, 예, 그대로, 예, 요 화분에서, 예, 키울 예정이네요. 예, 그리고 베이비 핑거도 살짝 입장, 예, 물러서 떨어진 아이 조금 다 제거해주고, 예, 요렇게 깔끔하게 되었죠. 예,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소인재금 요 아이도 괜찮고, 하리노사도 작년 가을에, 예, 분갈이 해주었죠. 예, 그래서 분갈이 해준 다육이가 한 3개 정도 되고,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. 예, 아, 요 수연이 조금, 예, 화분이 많이 작은 듯한데, 요 아이도 한50% 정도 해줄까 말까, 예, 지금 생각 중이네요. 예, 요렇게 하고, 댄섬도 괜찮고, 예, 아보카도 크림도, 예, 요렇게 잘 있고, 예, 그리고 블루드래곤 새뿌리 내리려고 요렇게 하고 있죠. 예, 요 아이는 계속 요 화분에서 자라도록 그대로 두면 될것 같아요. 예, 요렇게 두고, 거의 다 화분하고, 지금, 그렇게, 화분이 아주 작은 아이가 없는 것 같고, 예, 다들 괜찮아서 가을 분갈이 할 아이는, 예, 없는 것 같아요. 예, 요렇게 없고, 이제는 또 가을에 드리고 싶은 아이, 올여름에 지키지 못해서 조금 상태 안 좋아서, 예, 그렇게 가버린 아이, 예, 그런 다육이들도
또 미련이 있으면은 또 하나 들여서 또 분갈이 해주고, 예, 그렇게 다육 생활하면 되겠죠. 예, 그래서 오늘은 가을 분갈이는 한 9월 초 지나서 이 요번에 일주일 동안 비 소식이 있는데, 그비 소식이 지나면은 일기예보를 보고 그때부터 시작하면 될것 같고, 조금 탈이 나서 이 상태가 안 좋은 다육이들은 우리 이웃님께서 선선한 바람과 물주기를 해서 아이를 상태를 조금 낮게 해서 분갈이 해주는 게 훨씬 다육이가 이 건강할 것 같아요. 예, 그렇게 되고, 지금 제가 다육이, 제 베란다 다육이는 상태를 보니까 이 분갈이 해줄 다육이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한 서너 개 정도, 예, 제가 체크해 놓았는데, 그렇게 체크해 두었다가 또그 아이들 상태가 또 많이 또 괜찮아지면은 또 그대로 또안 해줘도 되고, 또 의외로 지금 괜찮다고 했는 아이가 또 9월 지나서 10월 되면은 또 분갈이 또 해줘야 될 아이가 그때 또 많이 나타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오늘은 또 체크해 보니까 몇개안 되네요. 예, 그래서 오늘은 가을 분갈이 할 다육이 체크도 해보고, 가을 분갈이는 언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네요. 네,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안녕히 계세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